않아요. 조금 의심스러울 때 점검차. 오우. 야, 이렇게 불이 보는구나. 이게 쑥 불이 붙었죠. 네. 이러면 신기하다. 저기서 열이 같이 올라오는데 왜 쑥는지 몰랐잖아. 이거 맛있더라고. 와, 솔직히 이 정도면 한. 그러니까. 먹지 마. 아니, 그러니까요. 오늘 소금 뜨고. 어? 뭐야? 내가 쓰면. 아, 진짜. 그걸 넣어. 이거 밤에 요거 세 개 있지. 네. 이거만 먼저 구워봐. 네. 220 찍은 거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기계 뭔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. 보면 알아야지 감으로. 살짝 덜 익혀야 되냐. 소금이 약간 털 익혀. 너무 이렇게 질겨서 맞아. 아. 변태 같아. 안 되지 마. 아, 내세요. 아, 내세요. 너무 화가 나지 마. 제가 사업 다 했어. 아, 진짜. 아, 뭐 치킨을 몇 개 갖고 온 거야, 밥이랑. 야, 홍치는 뭐 하는 거야? 그냥 안 가져왔어. 이거 내가 갖고 온 두 개야. 이거 가져왔겠지. 진짜 나대네, 이거. 이거 누가 갖고 왔는데? 몰라. 나. 걔랑 했네.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랬잖아, 부장님께서. 누르면 안 돼, 그게 꾹꾹꾹꾹. 이거는 정도면 탄 거 아니야? 이게 꾹꾹 누르면 육즙이 빠져나와. 고기를 자주 뒤집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집는 거 누르니까야. 뒤집는 거 자체가 아니라 잡으면서 누르잖아. 오. 그래서 이거를 힘 조절을 잘하고 자주 뒤집으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. 살짝 해서 뒤집으면 된다. 꽉 잡고 막 꾹꾹 누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.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잘라야 돼. 뒤집은 다음에 바로요? 와아, 빨리 찍어서 얘나 돌려야겠다. 왜 넣어버렸어? 원어도 보여줘. 요 정도만 돼도 먹어도 돼. 이거 어때요? 고기 상태는? 맛이 떨어져. 어, 그냥 그 맛 나면. 그치. 아. 왜 이렇게 좋아하냐, 홍진호? 변태가 쓰그려, 이것도. 너무 맛있던데. 웬만해서 이런 거야. 긁고서 바로 자르잖아. 귀여웠어. 월, 지금, 원래 이제 그 나갈 때 이 정도 얇기로 나가요? 아니. 더 두껍죠? 누구나 두껍죠. 아까랑 좀 다르지고. 예. 이렇게 느낄 수 있다. 이게 소다. 이게 손이다. 이게 정신병자 같아 진짜. 나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본 게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먹으니까 좋은 건데 이걸 무의미하게 그냥 막 생각 없이 먹으면은 그냥 가게 돈만 버리는 셈이에요. 확실하게 뭐 냄새가 나는지 육즙의 차이가 있는지 상태에 따른 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비교하면서 소량으로 이렇게 뭐 다 우리 뭐 회식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